오늘은 모험을 떠나는 날! 난 오리개의 기사, 올리! 나는 야망 고양이 페리! 와, 파란색 배 지구다! 와, 재밌어 보인다! 가보자! 어? 저기 재원이랑 소유진도 보인다! 세워줘, 올리! 오케이, 베리! 지구 탐험대! 오늘 소풍을 위해! 착륙! 오, 베리 그렇지 좋았어! 아이, 좋았어, 저기! 아이, 근데 베리 좀 더 우아하게 얼굴을 약간 그 왼쪽으로 19.8도 정도 조금만 더 넣어! 아, 그냥 빨리 찍으라냐! 나 힘들다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애들이 준비한 차 맛은 좀 어때? 아, 어떻게 뭐가 어때? 베리 베리 핫! 뜨겁다냐! 애들아, 안녕! 오, 안녕! 안녕! 아, 너희들 먼저 와서 차 마시고 있었네? 베리, 그거 어떻게 마셨어? 베리가 먹기에 맛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니, 그리고 별로 안 뜨거웠어? 아, 정말 베리 베리 핫 뜨겁다냐! 원래가 마시고 있으라 그래서 마시고 있었는데 마음도 정말 없다냐! 아, 어떡해! 얼른 일어나자! 아이. 하나, 둘, 셋! 아! 이제 되겠네! 아니, 오늘 차를 배우기 위해 여기 오긴 한 건데, 아, 너무 덥고 뜨겁고 해서 다른 장소에 오프닝 하려고 찾아보는 사이에, 아, 그새를 못 닦고 또 홀딱 마셔버렸네.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아, 차, 차. 아, 오늘 첫 번째 탐험대소를 얘기 안 했잖아. 여기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타도 타도 가자 가자. 우와, 우와 종류가 진짜 많다. 오, 이것도 봐. 우와 이거 특이하게 생겼다. 하시는데 필요한 물건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아, 차잔도 디자인이 정말 예뻐. 커피만큼이나 차도 전 세계인들이 즐길 음료인가 봐. 그러게, 지구인들은 옛날부터 차를 참 좋아하나 봐. 아, 나는 별로 마셔본 적은 없지만 종류가 엄청 다양하던데. 아니, 엄마가 마시는 거 보니까 아니, 뭐 녹차도 있고, 아니, 홍차도 있고, 아니, 뭐 무슨 보이차? 그럼 걸차도 있냐? 오, 왜 그래? 아, 생각해보니 녹차, 홍차, 루이보스, 뭐 보이차 이런 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럴 땐 뭐다? 부리야 부탁해! 똑똑 채소 부리가 등장할 시간이지? 그 궁금증 내가 알려줄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나무의 잎이 원료인데, 알다시피 녹차, 홍차, 우롱차 등 종류가 참 다양하지. 그건 바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색과 맛과 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야. 녹차는 발효시키지 않고 말려서 만들기 때문에 초록빛이 나. 찻잎 20에서 60%를 발효시키면 우롱차가 되고, 여기서 더 발효되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홍차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결국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나도 처음 알았어. 듣고 보니 차 한 잔 땡기는데. 나도 마셔보고 싶다. 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차 한 잔 마셔볼까요?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어, 근데 사실 저희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뭘 마셔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도구들도 엄청 많던데 그걸로 어떻게 마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그럼 우리 다도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다도요? 네, 다도는 차를 우리고 마시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데, 이렇게 다도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수련이 된답니다. 올리야, 올리야. 우리 촬영 잘해 가서 우주 친구들한테 널리 널리 알려주자고. 좋아, 그럼 촬영은 이 올리가. 너 또 인별그램에 담을 생각하지 말고 잘 촬영하라냐. 알았어. 네, 그럼 우리 같이 다도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좋아요. 아, 다도 다도.
자, 그럼 우리 같이 다도를 배워볼까요? 네. 자, 여기 보온병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따뜻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할 거예요. 근데 오늘 녹차는 뜨거운 물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찻잔에 담아서 식혀줄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정도 물을 반보다 조금만 더 따라보세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한번 만져볼까요? 네. 베리베리 하! 뜨거워요. 이렇게 되면은 물을 좀 더 식혀줘야 돼요. 우리 조그만 찻통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서 위로 들어서 그리고 동그랗게 돌아서 왼손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들어서 제자리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찻통을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차가 보이나요? 우리 잘하네. 네, 녹차가 아주 아름답게 들어있죠? 네, 이걸 넣어서 한번 차를 마셔볼 거예요. 여기 한번 차를 쏙 넣어보세요. 이렇게 네, 자, 차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찻잔에 있는 물을 여기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 다관에 물을 쪼르륵 따라 볼게요. 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다도를 할 때 예절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돌아서 움직이는 것도 바로 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앉아 계실 때 우리가 둘러가야지 가운데를 지나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상 안에도 다 들어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차가 조금 우러났을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네. 네.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뚜껑을 눌러서 그리고 이 찻잔보다는 좀 더 높이 들어서 물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도록 쪼르르 따라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듣기 좋아요. 너무 좋은 소리가 나네요. 네. 만약에 물을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차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써질 수 있어. 네. 그래서 한 번에 따를 때 이 찻 주전자에 있는 차를 다 따라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차를 마셔볼 시간인데 우리가 만든 차가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맛볼까요? 네. 차를 마실 때는 세 번에 나눠서 마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눈으로 색깔을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 향을 느끼면서 마시는 거고 세 번째는 입으로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 마실 거예요. 근데 네. 맛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따끈하게 차를 마시면 몸속에 차가 내려가면서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너희 그거 알아? 어? 이런 차를 두고 전쟁까지 일어났다는 사실? 설마 이 차가 맛있어서 서로 빼앗으려고 전쟁한 건 아니지? 궁금하지? 차와 전쟁,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19세기 청나라와 영국의 이야기야. 두 나라는 서로 무역을 했는데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던 게 바로 청나라 차였어. 덕분에 청나라는 큰 돈을 벌었지만 반대로 영국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나라에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찾아 나서야만 했지. 그때 영국이 떠올린 게 아편이었고 이후 청나라 사람들은 시장에서 몰래 아편을 찾아 나설 정도로 중독되고 말아. 나라에 아편 중독자가 넘쳐나자 화가 난 청나라 조정은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되는데 영국 또한 물러서지 않고 공격을 하면서 전쟁까지 벌이게 되지. 이게 바로 차가 발단이 돼서 시작된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야. 마시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는 차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다니. 정말 역사는 알면 알수록 신기해. 자자, 이제 일어나.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 다 됐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올리 베리, 이번에 너희가 먼저 출발해. 우리는 차를 통해 예절도 배웠으니 뒷정리는 나랑 재원이가 하고 갈게. 진짜? 우와, 알겠어. 베리, 가자. 아, 이거 마저 먹고. 아니야, 그냥 바로 가자고. 아, 정말. 정말. 여기냐? 아이, 안 봐도 딱 여기야. 아, 근데 얘네 혹시 먼저 우리 보고 가 있으라고 해놓고. 아, 맞네 맞아. 숨었네 숨었어.
자꾸들 어디 숨은 거야? 그럼 설마 숨바꼭질하는 거야? 그렇다면 레디 올란 열할까?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 누가 보면 아주 미국에서 살다 온 줄. 아이 빨리 찾으라니까. 이게 참 난관이네. 야, 잘할 수 있지? 남 걱정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잘할지? 나 지금 떨고 있는 거. 야, 아무튼 너 장난치지 마. 아니, 딴짓 하지 말고 나만 보고 와. 야, 너부터 가. 그래, 네네, 잘 따라오세요. 근데 올리, 여기 딱 봐도 숨을 곳이 없어 보이잖아. 너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매주 우주에서부터 소윤이 재원이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딱 착륙해서 오는 거 몰라? 아, 딴소리 하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잠깐 저거 가만 있어봐. 저기 우리 애들 아니야 저기? 어디? 아 그러네. 근데 소윤이랑 재원이 지금 흔들다리 건너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왜 우리 안 데려갔지? 올리, 넌 그것도 모르겠냐? 저번에 너가 안동 가서 높은 곳 올라갔을 때 하도 무서워하니까 우린 빼준 거겠지? 그래, 다 간다, 다 가. 어구어구, 무서웠자야? 야, 놀리지 마. 지구 탐험 대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근데 소연아, 이제 어떡하냐? 아,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어서 와. 얘들아, 힘들었지? 진짜, 아이 먼저 와서 잘 기다리고 있었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구 탐험대 정도로서 이 정도는.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정말. 근데 소윤아, 올리가 저번에 무서워해갖고 너희 둘이 저 다리 건넌 거 맞지? 베리.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겉보단 여기에 특별한 광경이 있으니까 너네도 먼저 와서 조금이라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맞다, 두 번째 장소 소개가 늦었네. 여기 두 번째 장소의 정확한 이름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야.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광경을 보기에 제격인 조강전망대. 특별한 광경이 뭐길래? 너희들 뒤를 좀 돌아봐봐. 저건 그냥 강 아니야? 우리 저번에 한강에서도 실컷 봤었잖아. 저게 왜 특별하냐면 너희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 가봤다고 했지? 그럼 북한이란 나라도 가봤어? 당연하지. 그거 유럽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프리카인가? 동남아인가? 남미 안 갔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 올리는 북한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시다. 예, 북한은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에요. 우리 강 건너에 있는 바로 저곳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저곳이 어디냐면 황해도 개풍이라고 하는 곳인데 두 개의 마을이 보이죠? 예, 거기 왼쪽에 있는 마을은 암실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을은 해물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암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옛날에 탈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 해물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곳에 이제 지금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지금 보면 파랗게 이제 모내기가 다 끝났죠? 네. 예, 근데 그 모내기 하는 모습을 보면 저것이 어떤 실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를 가지고 짓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저기는 우리나라의 30년, 4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농사를 지어요. 트랙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소를 이용해서 논을 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서가지고 아직도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예. 여기 있는 망원경으로 저기 있는 북한에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망원경 보러 갈까요? 맞아요. 가자, 가자. 어서와, 북한 풍경은 처음이지?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이 물줄기는 조강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한강, 북한의 임진강과 예성강이 이곳에서 만나 함께 서해로 흘러가는 거야. 조강을 사이로 왼쪽은 남한, 오른쪽은 북한. 거리가 정말 가깝지? 이곳은 남북이 싸운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어. 한국전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으며 멈췄고 그때 너희가 본 조강도 그 정전협정 당시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지정돼 지금까지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어. 물론 그 덕에 강은 생태계의 보고가 됐고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들이 가득한 곳이 됐지만 말이야. 우와! 저새가 막 날아간다! 어? 베리! 뭐 아니야! 나한테 안 그만해! 멈자리라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왠지 여기서 북한을 보니 뭔가 진심으로 민족의 평화를 빌어야하는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너 그거 알아? 응? 이 평화의 정엔 한국전 전사자 유해자들 옆에서 발견된 탄피들이 녹아있대.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 아니. 우리 서로 이쁜 말만 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의미로 좀 한번 치실까요? 응? 그 평화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 어허! 빨리 평화의 종을 칩시다! 그래. 자,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개성으로 가는 KTX래! 어, 베리야, 어? 오늘은 우주 말고 북한으로 퇴근해볼까? 그럴까? 그럼 평양에 가서 시원한 냉면 한 사발 먹고 개성으로 가서 후식으로 만두 한 접시? 와, 너무 좋지! 디저트가 그 정도 돼야지! 아, 우리 한번 타보자! 어, 렛츠고, 렛츠고! 공동 수확이 된 조강. 저 조강 안에 생태계가 잘 살아있다고. 베리 들었지? 어? 욕심 조절한다고 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 이 좋은 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날아가는 거 막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이 정말. 아이 그건 욕심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었다냐. 본능이 아니라 그러고 참아야지. 아, 그만. 아, 소연아, 소연아 빨리 다음 장소로. 세 번째 장소로 순간이동 처리 부탁해요, 피디님! 어? 올리야, 베리야! 잘못 착륙했나? 아, 여긴 또 어디야? 소연아, 넌 또 어디 갔다 왔어? 아, 미안해. 순간이동 처리를 좀 잘못했어. 아, 걱정했잖아. 아 근데 얘들아, 응? 지난번 한강에서 유람선 탔던 것처럼 저 배 타고 우리 어디 가는 거냐? 아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바로 대명항에 위치한 김포함상공원이야. 저거 타고 어디 갈 것도 아닌데 저 배를 뭐하러 타냐? 아이 저건 유람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배야. 전쟁에도 쓰였지? 응? 어? 전쟁? 우린 함정을 지휘하고 운전하는 함장이 되어볼 거야. 응? 함정? 함장? 어, 함정에 빠지다? 어, 함정 수사복 그런 건가? 아니, 지금 재원이가 말한 함정은 군사용 배를 뜻하는 함정이야. 그리고 함장은 캡틴! 이 배의 최고의 지휘관이지. 그리고 이 배에 대한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오, 베리야, 이렇게 조종하는 거 맞지? 아, 올리야! 아, 그러면 안 돼! 응? 여기 전쟁에 쓰인 배라고 써져 있잖아! 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면 어떡하냐! 그런가? 우리 베리 병사 지휘다! 지금부터 작전을 수행한다! 아, 갑자기! 갑자기요! 병사들은 전파를 탐지해 적들의 위치를! 어?
베리베리 이것만 기억해. 자연은 왼쪽, 우연은 오른쪽. 자, 이제 해보자고. 자연은 왼쪽, 우연은 오른쪽. 자, 이제 해보자고. 들리세요? 어디로 갈까요? 좋다 씨. 자연으로 30도, 우연으로 30도. 자연으로 30도, 우연으로 30도. 이모씨! 자연으로 30도! 아, 그거 오른쪽이잖아! 아, 자연으로 30도! 우연으로 30도! 아, 제대로야, 올리! 1944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운봉암은 길이 99.6m, 폭 15.3m, 높이 23m의 상륙함이야. 상륙함이란 목적지까지 병사들과 군장비를 데려다주는 군함을 뜻해. 이 역할을 안전하게 해내기 위해 운봉함은 해안가에 갖다 대기 쉽게 만들어졌어. 내부는 크게 하갑판, 상갑판, 최상갑판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그럼 이제 내부를 둘러보러 가볼까? 필승! 인사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경례는 언제 배웠대? 헐, 잘하는데? 이분이 그 말로만 듣던 귀신자면 해병대란 말이지? 올리,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원래 한국 사람 다 됐네. 예, 한국 사람 다 됐지, 나. 와, 이런 것도 있네. 우와. 이야, 우와. 이거 뭐지? IDS? 아, 이거 보니까 우리 그전에 수상 안전체험 했던 거 생각난다. 나 어디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보트 막 들고 막 뛰던데. 아니, 대체 뭘 본 거야? 아, 이건 100km가 넘어서 내 친구 10명은 있어야 되겠다. 100km가 넘는다고? 고무보트라서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인전의 해병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진짜? 여기가 어디지? 침실인가 봐. 그래도 좁은데 있을 건 다 있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배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했나 봐. 별로나. 베리야, 왜 그래? 우리한테는 너무 좁다냐. 그럼 우리 갑판으로 나갈까? 너무 가깝대. 좁아. 베리야, 베리야. 베리 괜찮아? 이제야 좀 살겠네. 저기는 너무 좁아서 답답했나 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군인 아저씨들 진짜 대단하다. 바다에 나갔을 때는 막 배가 꿀렁꿀렁이기도 할 텐데 멀미 안 했나?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베리는 정말 베리베리 힘들다냐. 해군은 몇 개월씩 바다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다 있어. 이발소도 있고 아플 때 찾아가는 의무실도 있다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잘 먹어야겠지.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된다는데 꼭 학교 급식실 같지 않아? 쉬는 시간에는 침대에 엎드려서 책도 읽고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 좁지만 각자 자기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해군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들아, 어때? 내 클로징 아이디어! 버터 전에서 얼음 땡! 피디님이 땡! 안 해줬으면 못 움직일 뻔했다냐! 오늘따라 소연이, 재원이가 엄청 피곤해 보이네. 그러게. 실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며칠 늦게 공부했거든. 그런 거였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따라다니겠다냐. 올리베리,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얼른 마무리해야겠다냐. 소연이, 재원이 오늘 피곤하니까 엔딩은 나 페리가.
해운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비리 지구 탐험대. 이번엔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떠납니다. 우주만큼 광활한 부안의 대표 명소 새만금에 가봤어요. 지구 온나라에서 지구를 구하는 지구 구조대가 되어본다. 대원들 준비됐나? 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찾으러 간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와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곤충 부안의 명물 누에까지. 부안으로 떠나는 지구 탐험도 기대해주세요.